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엄청 한참 전에 했었던 저의 팬미팅 영상이 올라가네요. 한 3주 만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팬미팅 당일에 태풍 링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로 DM으로도 아 언니 비가 와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막 비행기가 안 뜬대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아무도 안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난 너무 감동받았지 뭐야. 아무튼 여러분 빨리 영상 보시러 가시죠. 오늘 너무 훈훈해 정말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경품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마카롱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준비했는지 빠르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 치약 세트. 원래 먹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먹방을 다 하고 나가지고 치카치카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 되게 즐겨 먹는 떡볶이 소스 떡볶장입니다. 매운맛이랑 안 매운맛이랑 있어요. 요거는 짠! 제가 이번에 아시죠 여러분? 언니 더빙 메이크업에도 나왔던 쿠션입니다. 오로라 광채 쿠션. 그리고 이거 제가 잘 때마다 다리에 딱 끼우고 자는 거. 요거는 근데 여러분 진짜 페이스북에서 진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 그리고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게 틴트더라고요. 제 화장품 중에서 틴트를 제일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틴트 똑같은 색으로다가 준비해봤습니다. 요것도 이번에 제가 사용했던 뾰루지나 요런 거에 되게 좋은 스팟. 마카롱은 아직 안 왔어. 끝! 저희 잘생긴 저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마카롱 만들기 도와주신 사장님과 직원님. 나중에 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요분은. 종류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드릴 거랍니다. 귀여워. 귀염귀염.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쿠키 좀 여러분 이렇게 슝슝 박아봤습니다. 요거는 오레오. 짜잔. 짠, 오레오, 치즈. 아, 진짜? 지금 전체 사용 중단됐어요. 잠시만, 이거 싫어요? 아, 잠시만, 썸네일부터 찍을게요. 여러분, 아니, 영화관이 지금 상영관이 전체가 점점이. 나름 잘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그래가지고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늦게 시작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조금 이따 다시 봬요. 그냥 이게 더 말썽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신 순서대로 좌석을 배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일 이렇게 목이 아프게 관람을 하신 분들이라서 이거에 처음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양심에 걸린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다섯 마지막으로 살아 나온 다섯 가위바위보.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저 주신 분들. 나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 우리 공주는 어떤 걸로? 이걸로? 그리고 아까 제주도에 오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제가 여쭤봤었는데 부산보다 멀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그 저희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시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몰라네. 하위 하위 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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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신 거죠? 나오세요. 이 양심상의 문제야.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소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첨되신 분들 빼고 지금 또 빠르게 제가 몸뚱이는 굵은데 손목만 얇아요. 네, 오케이. 제가 캡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시작. 이쁨 장착하시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늘의 짐꾼. 이제야. 감사합니다. 진짜. 영상도 너무. 안녕하세요. 감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요. 아 정말. 오늘 아침에 사온 거라고. 생각보다 많이. 올려주세요. 어? 잠깐만. 초점. 초점아. 껐다 켜. 진짜. 어 대박. 어. 어 대박. 짠. 여러분 어떠셨나요? 태풍 링링 때문에 반도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70분, 180분 정도 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진짜 무엇보다 감동인 게 그냥 진짜 지역에 상관없이 진짜 저 하나만 바라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나 너무 감동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해드릴 수 있는 게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고 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선물도 진짜로 많이 받고 갔는데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박스가 진짜로 예쁘게들 막 포장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옮기기가 힘들어서 박스는 다 빼고 안에 내용물만 옮겼어요. 몇 개만 막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제 사진으로 보면은 나, 능, 이, 막 여기 막 사랑해 막 이런 거 막 해주시고 보시면 이거를 진짜 정성이었던 게 하나하나 진짜 다 캡처한 거야. 유튜버 리뷰도 이거 보고 막 우와 이러고 여기 막 텀블러 하나를 주시더라도 저를 위해 만든 텀블러 있잖아요. 나름님의 삶이 언제는 봄날이길. 그리고 여러분 저 명품 가방도 하나 받았잖아요. 명품 가방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딱 보여드리고 끼려고 진짜 꼽지도 못했어. 핀! 머리띠 써달라고 머리띠 보내셨다. 그럼 또 써야지 어쩌겠어요. 핸드크림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감동이었어. 감동이기도 하면서 울컥했던 선물이에요. 모든 선물이 감동이긴 하지만 얘는 진짜 약간 좀 울컥한? 3D펜으로 해가지고 소녀상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지금 병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초점을 잘 못 잡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때 울컥! 진짜 울컥! 하면서도 울컥! 막 이러면서 다들 막 그런 감정이었어요. 저희 매니저분들도 아무튼 진짜로 오늘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팬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 자신도 100% 사랑하기가 힘든데 남을 되게 이제 예쁜 시선으로 바라봐준다는 게 저는 정말로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런 진짜 조건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내가 뭐라고. 아무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